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3년 국문 국어 해설 특강이고요. 전기 공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전원에 의해 공급되는 평균 전력이 10W라고 했죠. 그러면 요 값이 이제 P가 10W라는 말이고요. 무효 전력이 2바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PR이 2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물어본 게두 가지죠. 피상전력하고 역류를 물어봤으니까. 피상전력 PA는 P의 제곱 더하기 PR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10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루트에 104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국문 시험은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를 못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얼마다라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요렇게 이제 루트 근성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역률은 코사인 세타는 PA분의 P니까, 당연히 104분의 10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해로 이론입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요렇게 과목을 조금 적어 드릴 건데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기능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아니면 정의 없이 그냥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해로 이론하고 전기자기학은 전기이론입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나 기사 과정에서는 요거는 해로 이론 문제고요. 그리고 기능사 과정에서는 전기이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과목이다 하는 거는 제가 계속 적어 드릴 거예요. 문제마다. 그래서 요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요 부분에 공부를 조금씩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요 부분에서 교류 전력에 관한 문제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인강 수업할 때도 무조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 관계는 반드시 알아놓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2번입니다. 전류 IX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봤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요 부분을 이쪽으로 흐른다라는 거는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5 곱하기 2가 되니까 10볼트가 되는 거고, 요거는 그대로 2옴이 되는 겁니다. 요게 뭘 말하는 건가 하면, 실질적 전압원을 이 변경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전류원으로 변경을 할 때, 실질적인 전압원의 값은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실질적인 전류원의 값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변경되는 게 내부 저항, R은 크기는 같고, 달라지는 부분이 뭔가 하면, 직렬이 병렬로 바뀌고, 병렬이 직렬로 바뀌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오음의 법칙이죠. V는 IR이 되고, I는 R분의 V가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아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 자, 그러면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요걸 풀어볼 건데요. 그러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바뀌겠죠. 그러면 요 회로는
요렇게 받기가 됩니다. 2 옴이고 10 곱하기 2가 되니까 20볼트가 되고. 자, 요거는 방향이 반대죠. 그러면 5 곱하기 2가 되니까 10볼트가 되고, 요거는 2옴이 돼요. 자, 그러면 요걸 정리를 해보면,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거꾸로죠. 요게 커야 됩니다. 반대로 그려놨다, 그죠? 요게 플러스가 돼야 돼. 자, 요게 20볼트고, 2옴이고, 3옴이고, 2옴이고, 10볼트고, 3옴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요거는 20 빼기 10이 되니까 10볼트가 되고, 요 저항은 2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니까 15옴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요 방향으로 흐르는 IX는 10분의 10이 되니까 1A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되게 간단한 문제이기는 한데, 요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선형회로망 해석법이거든요. 그래서 선형회로망 해석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강 설명하면서도 계속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회로 이론이고요. 회로 이론하고 전기 자기학이라고 적어드리는 것은 전기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전기 자기학 문제인데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그러면 이제 X, Y, Z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요때 요 방향으로는 자기가 가고요. 자기가 간다라는 거는 B가 움직인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요 방향으로는 전류가 움직인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요게 물어보는 게 뭔가 하면, 전류가 나오는 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게 전류고 자기고 토크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대로 이제 해보면 되죠. 왼손으로 전류가 위쪽으로 가고 자기가 이쪽으로 오니까 힘이 이쪽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요 방향으로 힘이 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물어보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전기 자기학이거든요. 전기 자기학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 이론 문제를 말하는 건데, 요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 자체도 전기 자기학입니다. 전자 유도 문제이기 때문에 요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인덕턴스와 캐피시턴스 단위 물어봤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덕턴스는 패러데이 노이만의 법칙에서 L은 I분의 N파이죠. 그러면 턴 웹 아퍼 암페어가 됩니다. 근데
특별하게 건수가 얼마다라는 말이 없으면 요 값은 1로 봐버리기 때문에 1이 되면은 턴이 별로 필요 없거든요. 이러면 웹아퍼 암페어로도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전 용량은 마찬가지로 콰크시버 공식에서 넣어줘요. 그러면 Q는 CV 쿨룸이니까 여기에서 C는 V분의 쿨룸이 돼요. 그래서 쿨룸 퍼 볼트, 요걸 패러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요거는 요 값을 헨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위를 질문하는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를 물어본다라고 했습니다. 요것도 전기 자기학 문제인데 반드시 자기학 문제를 물어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L하고 C에 대하여 질문을 같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전에는 L에 대해서만 질문하거나 C에 대해서만 질문하거나 이렇게 많이 질문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L, C를 동시에 다 물어본다는 것. 그래서 개념을 잡을 때는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는 것. 자, 그 다음에 5번인데요.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자기학을 배우신 분들은 요거는 암페어의 오름나사 법칙. 요게 패러데이 법칙. 요걸 가우스 법칙 해가지고 많이 외우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자기학이고요. 원래 이 문제가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전자계에 대해서는 그전엔 잘안 물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전자계에 대해서도, 지금은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 전자계에 대해서도 지금 물어봐요. 어차피 PLC를 하려고 그러면 전기뿐만이 아니고 통신까지 같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개념을 조금 물어보고 있다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요거는 자동제어 문제인데, 요거까지 물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죠? 그러면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의 라플라스 변화인데, 요렇게 이제 블록 선도로 나타날 경우에는 시그마 개루프 나누기 1 빼기 시그마 페루프로 보여요. 자, 그러면 개루프는 입력에서 출력까지 화살표를 따라 쭉 꺼보시면 되거든. 요쪽으로 못 가죠, 그죠? 그리고 요렇게 돌아와도 여기에서 단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못 가게 됩니다. 요것끼리 곱하면 돼요. 1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 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하는 거는 페루프는 출발점의 위치와 관계없이 자기 자리로 되돌아오면 되는데 마이너스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요. 곱하기 5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풀면 분의 1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하고 요건 날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한 게 같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S의 곱에 5S 더하기 50 더하기 10이
12제 요거 분의 5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60이니까 5를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S 더하기 60이니까 5를 빼면 12가 되죠. 50이니까. 마찬가지로 요거, 요거 날리면 10이 넘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게 됩니다. 요 문제는 자동제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산업기사에서도 꽤 어려운 수준으로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변별력을 주기 위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요거까지 이제 산업기사나 기사를 준비하면서 준비가 돼 있는 분은 다행인데, 만약에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내가 이걸 공부한 적도 없는데, 시험을 보기 위하여 요걸 공부를 해가지고 하겠다. 그러기에는 아마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다는. 자, 그 다음에 7번인데요. 요 문제는 이제 전력공학 문제입니다. 자, 고압으로 승압할 경우에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하고 물어봤죠. 승압을 하게 되면은 승압을 한다라는 말은 전압을 키운다라는 말하고 같죠. 그러면 이 전압하고 관계에 대하여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전력 손실, 전선 동량비, 전선 단면적, 그리고 전압 강하율. 요네 가지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송전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요걸 키우게 되면 요것들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리고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조금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요거는 전력공학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나 기사를 공부하신 분은 잘 모르겠는데, 요걸 기능사를 공부를 하신 다음에 요걸 볼 때는 요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전기 설비에서도 여기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제가 그 공무원 수업을 할때 책에서 전력공학하고 이 부분은 추가로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이중으로 질문을 하는 문제인데요. 블로리 액터 설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리액터 종류와 역할이 있어요. 이걸 분패, 찍고, 소지, 한 단입니다. 그러면 블루 리액터는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고요. 직렬 리액터는 제오 고조파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소호 리액터는 질학 전류를 제한하고,
한류 리렉터는 단락 전류를 제안합니다. 자, 근데 왜 이걸 이중 문제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전기 기기하고 여기 전기 공학에서 물어보는 것 중에서 자기 여자 현상하고요, 페란티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차이점이 역량은 차이가 납니다. 역량은 자기 여자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기전력보다 단자 전압이 같거나 커지는 거고요. 페란티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수전단 전압보다 송전단 전압이 같거나 커지는 걸 말해요. 그리고 요게 발생하는 원인하고 대책은 동일하거든. 원인은 무보화 충전 전류 때문이고요. 대책은 세 가지죠. 블루리액터를 설치하거나, 단락비를 크게 하거나, 동기조산기를 부족 내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왜 이중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페란티 현상 자체가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블루리렉터를 설치를 해주게 되면 이 페란티 현상을 방지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방지가 된다라는 말은 요 값이 감소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물어보는 게 조금 다를 수 있는 게요. 전기 기계에서 물어보면 단자 전압을 감소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전기 공학에서 물어보게 되면은 수전단 전압 상승을 억제한다. 그러면 수전단 전압을 감소시키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요 내용과 요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요것 때문에 조금 이 문제도 전력공학 문제이기는 한데, 그냥 전력공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전기 기계하고 합쳐가지고 이거는 동시에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같이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인데요. 회로에서 전원전압 VS가 10코사인에 4T 더하기 15도라고 나왔는데, 요게 먼저 해석이 되어야 되죠. 오메가가 4라는 걸 먼저 찾아내야겠죠. 그리고 세타1이 15도가 되는 거고요. 캐피시턴스에 유기되는 전압 VC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VCT는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에 IC를 곱하면 되는데, 요 IC의 값 자체가 옷이 계속 부딪히네. IC 값 자체가 Z분의 VS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요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요거는 보기가 힌트가 되거든요. 그럼 보기를 같이 보시면 돼요. 같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게 의미가 없죠. 그럼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임피던스를 구해야 됩니다. 자, 임피던스는 크기는 R제곱 더하기 XC의 제곱이고, 각도는
아크 탄젠트의 R분의 X C로 구하면 되죠. 예, 요걸 제일 먼저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5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0.05분의 1 요거의 제곱 아크 탄젠트의 5분의 4 곱하기 0.05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은 0.2죠. 그러면 요 계산하면은 0.2분의 1이니까 5 넣었잖아요. 그러면 5 루트 2가 나오겠죠. 그리고 요거는 내려오면 되니까 1로 오죠. 그러면, 이거 잘못 적었네. 5 루트 2에 아크 탄젠트에 1이 되니까 요 값은 45도죠. 자, 그러면 2번 VC는 그럼 4 곱하기 0.02분의 1 곱하기 5 루트 2분의 10 요거에 코사인의 4t 더하기 15도 여기에 이 값이 이제 원래 여기 분모로 가는 값이죠. 마이너스 45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잘못 적어놨네. 0.05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내나 0.2니까 요 곱해본 들1 나오겠죠. 그러면 루트 2분의 10에 코사인의 4t 마이너스 30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루트 2분의 10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2분의 루트 2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2분의 10루트 2가 나오니까 5루트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마찬가지로 회로 이룬 문제입니다. 회로 이룬 문제인데, 요거는 개념이 임피던스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VC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복소수 계산이 되느냐 하는 굉장히 조금 변별력을 많이 줄수 있는 정말 이제 실력이 이제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변별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푸시라고 하면은 기초 문제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여러분들 풀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자, 그 다음에 10번, 라플라스 변환인데, 요거는 뭐, 하고, 뭐, 어떻게, 뭐, 그게 없죠. 그냥 요, 외우는 거니까, 그죠? 단지 이제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린다라면, 시간 함수에 대하여 계산을 하게 되면, 라플라스 변환하면 n의 팩토리아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삼각함수는 사인하고 코사인을 구분하셔야 되죠. 오메가가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시간 t에 대하여
풀어내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나오는 겁니다. 예. 요거는 라플라스 변화는 여러분들 죄송한데 방법이 없어요. 요 기본 변화는 여러분들 조금 외우시는 수밖에 없는데 다 외우기는 힘들기 때문에 제가 수업하면서 이제 라플라스 변환, 기본 변환 해갖고 9가지 해가지고 설명드리는 부분은 일단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게 외우고 가더라도 요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조금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인과전압 1을 물어봤으니까 2는 IZ죠. 오음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죠. 이 Z를 계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2 곱하기 Z는 요 값은 J의 3이 되죠. 오음이니까. 만약에 요게 헨리로 놓으면 J오메가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J의 3 더하기 3분의 J의 3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J의 3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J의 3 더하기 3을 곱하면 되죠. 요게 여러분들 눈에 빨리 안 들어오시면 요걸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 하면 아예 적을 때 요렇게 적는 방법이 있어요. 2 곱하기 실수를 먼저 그냥 적어 놓고 요렇게 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나을 겁니다. 곱하기 요게 이제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죠. 근데 이렇게 풀때 요걸 더 빠르게 푸는 힌트를 드린다라면 요렇게 바로 가기 이전에요. 요걸 곱하기 이전에 여기에서 3이 공통으로 묶이죠. 그러면 이걸 먼저 날려놓고 계산을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2는 2 곱하기 요걸 계산하면 1 더하기 J분의 J의 3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걸 계산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조금 나겠죠. 이렇게 푸는 거하고는. 그러면 1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J의 3의 1 마이너스 J가 되니까 요거이니까 어차피 요거 날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곱하면 J의 3 더하기 3이 되니까 내나 1번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 요거는 회로 이론 문제입니다. 회로 이론 문제인데 요게 이제 복소수를 해석할 수 있느냐 요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매일 강조를 드리지만 복소수 관련해 가지고 푸는 거는 무조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전기 기초 해가지고 기초 4강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다시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이게 여러분들 이제 문제풀이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계산 문제 풀이에 있어 가지고 복소수 계산이 안 되면 조금 좋은 점수를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 자, 12번입니다.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아실 건데 정상은 3분의 1에 i 더하기 a의 ib 더하기 a제곱의 ic 역상은 a제곱 a고요. 영상은 3분의 1에 ia 더하기 ib 더하기 ic죠. 그래서 요거 외우는 방법 말씀드렸죠. 우리가 평형 혹은 대칭일 때 1 더하기 a 더하기 a의 제곱이 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이 의미하는 것은 0도 혹은 360도이기 때문에 A의 상승과 같고, A라고 하는 것은 120도 혹은 마이너스 240도이기 때문에 A의 사승과도 같고요. A의 제곱은 240도. 요 말은 마이너스 120도가 되니까 A의 오승과도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A의 제곱, 요 순서대로 놓는 거는 정상. 요두 개가 바뀌었죠, 그죠? 요렇게 바뀌면 역상. 그리고 111이 놓으면 당연히 0도가 나오니까 111은 당연히 영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건 마찬가지로 회로 이론입니다. 회로 이론 문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전기 이론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단위 길이당 하고 나서 두 도선이 평행, 요게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평행 도선 간 작용하는 힘이거든요. 그러면 F는 R분의 2i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이 되거든요. 그럼 단위 길이당 하면 뉴턴 퍼 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넣어주면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은 0.1분의 2 곱하기 i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그러면 요거 날리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요거 날리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넘어가면은 i의 제곱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100이죠. 그러면 50 나옵니다. 그래서 루트 세워버리면 i는 루트 50이 나오겠죠. 네, 요건 전기작용 문제예요. 전기작용 문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기이론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14번. 이 실효치 물어봤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비정형파잖아요. 그죠? 비정형파 교류 실효치니까 전류로 물어보면 i는 i0의 제곱 더하기 i1의 제곱 더하기 i2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래서 i는 루트의 3의 제곱 더하기 실효값이 나와야 되니까 이건 최댓값이죠. 그러면 루트 2분의 5 제곱 더하기 루트 2분의 8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 주면 9 더하기 2분의 25 더하기 2분의 64죠. 그러면 2분의 18로 오니까 107로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로 문제입니다. 회로에서 비정형파 교류 문제가 돼요. 자, 15번. 이건 전기작용 문제죠. 그죠? 그래서 F는 파이의 RM 해가지고 기자력 F는 파이M이고 파이의 RM이고 이 값이 NI, 암페어 톤이 되고요. 자기장은 RM은 파이분의 F이면서 뮤 S분의 L이죠. 그래서 암페어 톤퍼 웨버가 되고요. 자속은
RM분의 F니까 RM분의 NI고 L분의 뮤의 NIS 웨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본 거는 요걸 아느냐 물어본 거죠. 그래서 투자율하고 반비례하기 때문에 야가 커지면 야는 당연히 작아지게 됩니다. 예, 이건 전기 자기약 문제예요. 자기약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까지 요거까지 9급에서 물어봤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조금 변별력을 준 문제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병렬이고 직렬일 때이 공진이거든요. 이 공진애로 해서 월 선택도를 따지는 건데, 공진이라는 의미는 허수부가 0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렬 공진이 되면 전류가 최대가 되고요. 선택도 Q는 R분의 1에 루트의 C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저항에 반비례하고요. 병렬 공진이 되면 전류가 최소가 됩니다. 그리고 선택도는 R의 루트의 L분의 C가 돼요. 그래서 저항에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물어본 거는 뭔가 하면은 L을 첨가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요게 첨가하면 요건 직렬일 땐 당연히 첨가하는데 병렬일 때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진에서는 이 직병렬 개념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꽤잘 물어보기 때문에 요건 여러분도 구분하셔야 되고요. 요건 마찬가지로 회로 문제입니다. 회로 이론에서 공진에 관한 문제다 하는 걸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자, 17번입니다. 요 문제는 가도현상 문제거든요. 자, 가도현상을 물어보면은, RC 직렬일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가도 전류, 요걸 물어보거나, 아니면 시정수, T는 RC 세크 요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물어본 거는 시정수를 물어봤으니까 T는 R의 값이 8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C의 값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러면 4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회로인데 요건 자기죄. 콱시버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C가 12를 바로 계산하면 60 마이크로 클로메노. 요게 마이크로고 요게 마이크로기 때문에 굳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의 6승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하고 자기 둘 다를 물어보는 문제를 전기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8번입니다. 요거는 Y 결선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승간전압 부위는 루트 3의 상전압의 30도고요. 선전류 IL은 상전류랑 같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승간전압을 물어봤으니까 루트 3이 이가 맞는데, 선전류는 여기에 이제 흐르는 전류가 선전류죠. 그러면 여기에서 분배가 돼가지고 흐르니까 이 전류는 당연히 I 더하기 I니까 2I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회로 문제죠. 회로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주의하셔야 될게요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승간전압 구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 선전류를 잘못 구하더라고요. 예, 요걸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내나 이거잖아요. 그죠? 키로이프의 제일법칙 말하는 거거든.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걸로 구한다는 거고요. 자, 요거는 자동제어 문제입니다. FMD로 구하면 리미터 T가 0으로 수렴할 때 F의 T는 리미터 S가 무한대로 발생할 때 S의 FS로 구하거든요. 자, 그러면 S로 묶으면 되죠. 그러면 요거 날라가고 그 다음 뭐 하면 됩니까? 0을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5분의 10이 되니까 2가 나옵니다. 이거 제 수업 들으신 분은 아마 간단하게 찾았을 겁니다. 이미. 그죠? 이거 풀 필요가 없죠. 바로 보면 답 나오기 때문에. 자, 요거는 전력 문제인데요. 요것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시기에는 조금 많이 어려우실 건데요. 그래도 이제 불행 중 다행이다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여기에 대하여 요 B까지는 아직 굿모닝이든 굿모닝이든 물어보지는 않았다 하는 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데 7급에서는 요걸 물어보거든요, 한 번씩. 용량 전력해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기준을 조금 알아놓으시면 돼요. 이 기준이 야가 1입니다. 그래서 요걸 외울 때 조금 빠르게 외우는 방법은 요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작을수록 좋고요. 요거는 좋은 거니까 클수록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 B에 비하여 요 값은 8분의 3이고요. 37.5%가 되고, 뭐두 배입니다. 그래서 4분의 3이 되니까 75%고요. 이건 3분의 1이기 때문에 33.3%고. 요거는 3분의 4니까 133%고. 요거 루트 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루트 3분의 2가 나오기 때문에 115%고, 요거는 2분의 3이기 때문에 150%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알고 있어야 요 말을 풀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요걸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간단하게 뭘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 요것보다 야가 좋다 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럼 좋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안 좋은 거는 줄어야 되고 좋은 거는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으면 1번 찾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력 문제입니다. 전력공학 문제다 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그 자기 문제라고 하기도 애매하고요. 전력 문제라고 하기도 애매한데, 실제로 전력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말 때문에 그래요. 전송 손실, 이게 전력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인접한 두 도체라는 말이 나오면 건접입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건접 효과인데, 이거 전력공학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기 이론에서 찾아가지고 막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게 이제 이론 문제인지 전력 문제인지를 그 하는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은요, 요게 전송 손실이라고 하는 게 전력 손실 말합니다. 전력 손실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안 그러면 이제 송전, 배전, 이런 말이 나오면 다 전력공학 문제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빨라요. 자, 그 다음에 22번. 요거는 전력 문제죠. 전력에서 이 고장하면서 요 전력에서도 놓고 회로에서도 놓습니다. 그래서 고장 계산할 때 쓰는 건데요. 일선 치락 사고가 되면 영상, 정상, 역상, 이 불평형 3상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불평형 3상 문제가 지금 두 문제가 나온 거거든. 그 다음에 선관 단락을 물어보면 정상하고 역상만 나오고요. 삼상 단락 사고가 가장 큰데, 삼상 단락에 놓으면 정상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력 문제입니다. 혹은 회로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특정하게 좀 곤란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둘 다에서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부하 임피던스 물어봤죠. 그럼 임피던스는 Z는 I분의 V입니다. 그럼 요거 풀기 전에 요걸 조금 먼저 해석을 하면 되죠. 32분의 이거 40으로 묶으면 되죠. 40으로 묶으면 21 더하기 마이너스 제2의 3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 8이고 요거는 10이 되겠죠. 요렇게 일단 조금 줄여놓고 그 다음에 요 부분 마찬가지죠. 요거 10으로 묶어버리면 10, 10 날리기가 편하니까 요 값은 10에 12 더하기 제2의 9 요렇게 묶어버리면 조금 편하겠죠. 자, 그러면 요 묶어놓은 상태에서 하면 8분의 요렇게 되면 요거 요거 날리고 야가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요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요렇게 풀기 전에 요렇게 올려놓고 여러분들 보시면 요게 또 묶이죠. 또 어떻게 묶이는가 하면 자, 20이라고 3은 3으로 묶을 수 있죠. 이것도 3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러면 요거, 요걸 날려놓을 수가 있죠. 그래놓고 여기에다 뭘 곱하면 됩니까? 요렇게 곱해버리면 되죠. 자, 그러면 49 더하기 1분의
8에 28 더하기 제2의 4 더하기 제2의 21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50분의 8 곱하기 25죠. 25고 25에 1 더하기 제2가 나오죠. 그러면 요거 날리면 2고, 이거 날리면 4가 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걸 제가 중간중간에 요 계속 약분을 하면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자격증을 공부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격증 공부할 때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를 들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학용 계산기를 들고 가다 보니까 당연히 계산기로 두드리면 되니까, 그죠? 수치 해가지고 가도 되거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군공무원을 보거나 공채 시험은 무조건 자격증을 앓고 계산기를 못 가지고 가요. 그러면 수기로 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요걸 약 통분을 안 해놓고 계속 여러분들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곱하기 하는 게 상당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봐가지고, 아, 이 값이 대략적으로 묶으면 날아가겠네 하는 게 보이면 바로 요렇게 묶으면서 날려놓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곱하기는 마지막에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계속 곱해갖고 계산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거. 요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걸 강조를 하는 이유가 계산기를 못 가지고 가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도 계산기 없이 여러분들 계산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성 임피던스 물어봤죠. 요거는 마찬가지로 요 문제는 전력 문제이면서 회로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성으로 물어보든, 영상으로 물어보든, 파동으로 물어보든, 고유로 물어보든 간에,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요 공식으로 풀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수전단에서의 어드미턴스고요. 정확하게 구분하면 요거는 R이고 요건 S거든. 그러면 수전단이 100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200이 요거는 전력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회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공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공무원 시험에서는 전기이론이라고 하고 군무원에서는 전기공학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회로에서 우리가 전력하고 같이 쓰는 개념들이 많거든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 같이 쓰는 개념들에 대해서는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는 않아요. 근데 공무원에서는 전기공학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회로하고 전력에서 같이 쓰는 계산 문제, 같이 쓰는 개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물어본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인데요. 삼상 3선식 배전선로에 삼상평형부와 50kW가 연계되어 있다. 역률이 0.8 지상이고 부하전압이 200이고 전선 한 줄의 저항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삼상이니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전압 강하를 물어봤는데, 전압 강하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의 차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전류가 나오는지 전력이 나오는지 잘 보라고 했습니다. 전류가 나올 경우에는 이걸로 구하고요. 전력이 나오면 이걸로 구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전력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 공식을 쓰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 뭐예요? 저항만 나와있지, 리액턴스 없죠. 그러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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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다 날라가죠. 그러면 야, 야, 날라가니까 남는 거는 당연히 뭐밖에 없다. 요렇게 그냥 바로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식을 외우실 때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하는 게 전류가 나오는지, 전력이 나오는지, 사용하는 공식이 달라요. 사용하는 공식이 다르다라는 것만 알아도 굉장히 빠르게 푼다 하는 겁니다. 이건 전력 문제죠. 요렇게 해갖고 총 25문제가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보면서 5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난이도가 꽤 높아요. 그리고 산업 기사나 기사 부분까지 어느 정도 공부가 안돼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맞추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전력 공학 부분이 또안돼 있으면 마찬가지로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전기 이론만 여러분들 공부해 가지고 요걸 푼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많이 맞추면 한 18개, 16개 정도? 그 정도 가지고는 조금 많이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전기공학은 전기공학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조금 하시고요. 그 공무원을 공부하시는 분은 전기이론에 맞게끔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걸로 전기공학 문제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